이다야 성능 세팅비 다 무시하고 간지 원툴로 캐릭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아이 무조건 수라야. 녹한 배로까지 생각 중인데 버스트 정말 기상 중에 추천 좀 해주세요. 버스트 좀 해, 제발 버스트. 자, 슈모이 캐릭터 설명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비분들 잘 보세요.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 겨울 버전 캐릭 추천. 자, 인파이터. 얘는 충단하고 채술 나눠져 있는데 무조건 그냥 채술을 하세요. 충단은 고점 세팅 할 때 추천을 합니다. 안 키울 이유가 없어요. 채술 무력 준수, 파괴 준수, 카운터 준수, 그냥 딜도 준수, 다 준수해. 그냥 진짜 육각형이기 때문에 채술 같은 경우에는 추천도가 별 5개예요 5개. 창술사, 저는 절정 충청드리고 추천드리고 별은 4개 정도 줍니다. 이거 왜 4개 줬냐면 사실 지금 절정 창술이 딜러 티어로 나눴을 때 1티어에 완벽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적어도 아래 단계 구간에 누킹 던전을 돌 때, 그러니까 순간적인 폭딜을 밀어서 쫙쫙쫙쫙 딜을 할 때는 절정도 지금 대단히 괜찮긴 해요. 절정 말고 절제는 채술이 있는데 왜 하는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내가 창술사가 좋은데 조금 빠릿빠릿하게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절제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거 아니면은 차라리 채술 추천드려요. 얘 별 4개입니다. 얘 별 4개예요. 지금 NH 쪽이 일단 다 괜찮아. 그냥 저는 사실 신규 유익 같은 경우는 초심 고트라고 볼게요. 정말 딜도 준수하고 다 괜찮아요. 이제 기공사 같은 경우는 별 하나 줍니다. 얘는 왜 그러냐면 성능이 나빠서 별 하나 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성능을 더 쉽게 뽑을 수 있는 캐릭이 널리고 돌렸는데 왜 하필 기공이냐라는 거예요 난. 근데 원기옥 로망 있으면 키우세요. 근데 이제 역천 말고 세맥 있잖아, 이거는 지금 써놓은 것처럼 본캐로 인생 한번 걸어볼 사람만 하세요. 이거는 기존에 키우던 사람들은 괜찮거든. 근데 이게 세맥 끼고는 난이도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막 딜을 했어. 근데 딜하다가 얘가 지쳐. 그 지치는 시간이 50초거든. 그 지치는 50초를 내가 딜을 안 넣어도 되는 패턴에 맞춰야 돼. 그럴 거면 뭐가 숙련이 돼야 돼? 던전이 숙련이 돼야 돼요. 던전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던전에서 이 파티원들이 딜 빼는 속도가 바로 체킹이 될 정도여야지 세맥을 했을 때 고점이 나와요. 근데 뭐 기공사 낭만은 있죠. 이번에 이제 스트라이커, 얘도 둘 다 하려면 해도 됨. 별점은 낭만에 좀 가까운 쪽이긴 합니다 요즘은. 그나마 최근에 벨페로 시너지 가동률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평점을 이렇게까지는 줄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이번에 말이 많은 브레이커, 한다면 권한 쪽 추천입니다. 별은 4개까지 줄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난이도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왜 신규 캐릭은 지금 던전을 못 가냐면요, 스킬 트리에 트라이포드에 레벨도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캐릭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투 레벨도 올려야 됩니다. 캐릭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돼요. 근데 캐릭터가 나온 지 1주차입니다 누가 이 사람의 실력과 세팅과 레벨을 보고 데리고 갈까? 그냥 지금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점. 그래서 차라리 지금 뉴비가 할 것 같으면은 기존 캐릭을 키우거나 아니면 뭐 브레이커를 본인이 꼭 해야겠다 그러면은 돈 좀 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슈샤이어 워로드부터 갈게요. 전투 태세 입문 추천드리고요. 별점은 워로드 자체 4개까지 주고, 근데 이제 이 캐릭의 가장 큰 단점은 백스텝. 백스텝 하나 극복하면 취향에 맞다면 고티야. 워르드는 지금 하위 레이드에서는 사실 워르드의 이 입지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중상위 레이드로 넘어가면 얘네는 정말 인기가 많은 애들이에요. 이 캐릭이 순수하게 딜 포지셔닝 캐릭은 아니기 때문에 남이 해줬으면 좋을 캐릭 1순위에 들어가는 캐릭입니다. 근데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뉴비가 주의해야 될 거는, 고기 워르드로 고점을 뽑기 위한 플레이를 하면은 딜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고기는, 고점은 고기인데 극한의 헤드 어택 딜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생긴다. 그리고 버서커, 버서커 같은 경우는 정말 아쉽게도 별점 2개 줍니다. 광기로 입문 추천. 얘는 왜 그러냐면 그냥 진짜 이유 딱 하나예요. 얘는 그냥 이겁니다. 그냥
버서커 자체가 솔직히 막 구리다고는 못하겠거든요. 진짜 윗대가리에서 버서커들 치는 거 보면은 그냥 진짜 보편적인 1인분 이상은 다 해요. 근데 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그냥 슬레가 있어. 그냥 슬레이어가 있는데 왜 버서커를 키워야 되냐라는 게 들어요. 유틸이나 뭐 그런 전반적인 걸 봤을 때는 절대 뭐 이 캐릭이 무슨 뭐 개 박살난 캐릭이다 이렇게는 말을 안 할 것 같은데 뭐 낭만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낭만 있으시면. 자 바로 말 나온 김에 슬레이어 갑시다. 얘는 지금 별 4개는 주죠. 내가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와요. 이다님 포식자 쉽다고 해서 했는데 이거 현타유지 어떻게 하나요? 이게 그냥 완향 무지성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뉴비가 막 입문해가지고 폭주 유지하려고 하면 정신 나갑니다. 왜? 캐릭터 이해도도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던전에 맞춰서 사이클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현타 관리가 좀 안 될 거예요. 별 5개까지는 안 줘요. 그래서 난이도가 아예 없다고는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뉴비한테는. 처단 같은 경우에는 굳이야. 그냥 처단이 고점은 더 높다라는 건 수치상 나온 이야기입니다. 삑 안 내고 백 다 잡으면 수치상! 근데 왜 그렇게까지 몸을 빌빌 고아 까면서 슬레이를 해야 되나 싶긴 해. 그래서 처단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본인이 슬레이를 키우던 사람들이면 처단 가는 거 난 추천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게임 시작한 사람이 굳이 처단으로 슬레이를 시작한다? 야 난 그럴 바에는 수박 그냥 버스커 키우라고 하겠다. 자 디트도 점수가 박살이 났습니다. 얘 왜 그러냐? 성능 구리냐? 아니에요. 성능 괜찮습니다. 그냥 얘는 뉴비가 잡았을 때 장점이 뭐냐면 그냥 이거 하나야 그냥. 그리고 저는 신규 레이드 나왔을 때 디트가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은 투사 이하로 봅니다. 프레드를 때리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디트가 1만큼 노력해서 뽑을 딜이잖아. 다른 캐릭은 0.5만 노력해도 뽑아요. 그만큼 디트가 난이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쳐야지 딜이 나오는 캐릭인데 느려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머리 포지셔닝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측을 해야 돼요. 성능이 괜찮지만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디트를 추천을 안 하는 겁니다. 홀리나이트 얘는 별 5개 줘야 돼. 그냥 신이야 신. 이 캐릭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 요것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너무 좋아요. 정화 있고 아덴 키면은 짤 힐도 되고 심지어 이제 각성기 땅에 박아도 쉴드 업돼. 호카이는 죽음의 습격을 좀 강추를 합니다. 별점이 하나가 빠졌는데 이걸 왜 빼냐면은 스나이프가 너무 길어. 그거 하나. 진짜 저점도 괜찮고요. 고점도 괜찮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뉴비 복귀 유저분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얘는 이건 아셔야 됩니다. 여자 활쟁이 나왔다? 이거 못 참거든? 자 대연이고요. 핸드거너 추천이고요. 얘 별점 2개 줍니다. 그냥 총등 캐릭 좋아하는데 남캐 하고 싶으면 하는 그 수준이야. 강무대원도 있습니다. 이 강무대원도 나중에 딜을 뽑을 만큼은 뽑아요. 근데 왜 추천 안 하냐면 그 개 지랄 발광을 해서 뽑을 그 노력이면은 다른 애들이면 더 뽑아 딜을.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그렇다고 뭐 강무가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얘는 근데 요즘 사실을 추천하고 싶거든. 얘는 놀랍게도 별을 3개 주겠습니다. 텐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딜사가 그렇게 빡빡하지가 않아서 레이드 트라이하기에는 아마 용이하지 싶을 것 같아요. 점수가 깎인다면 체방 이슈도 있고요. 체방이라는 거는 체력, 방어력, 개수를 체방 개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약 몸이 약하다는 거예요. 몸이. 이것도 뭐 총 든 거 좋아하면 키우세요. 이 캐릭 같은 경우에는 뉴비용은 아니에요. 폭격 강화는 본캐로 가지고 가기엔 좋아요. 근데 화강은 그냥 낭만입니다. 예. 그냥 성능도 좀 별로고요.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카우터는 뉴비한테 별 4개 줘도 된다. 자 일단은 유산 스카 같은 경우에는 변신 캐릭이라서 보석을 2개만 써요. 일단 거기서 돈을 많이 아끼죠. 그리고 스킬도 그냥 이어주는 스킬 트리 뭐 사이클이 좀 있어요. 별 하나가 빠진 이유가 뭐냐면 유산 스카 스킬 중에 알키라고 하나 있는데 그게 대구박에서 쳐야 딜이 조금 올라가요. 도대체 왜 그따구로 설계를 해놓은지는 모르겠어. 뭘 리스크라고 걸어놓은 거겠지. 근데 문제는 그게 또 카운터야. 근데 뉴비는 방금 말한 거 몰라도 돼. 그냥 입문용이면 정말 괜찮아요 이 캐릭은. 근데 밑에 기술 스카는 뉴비용 아니라고 해놨죠? 기술 스카 잘 치는 사람은 진짜 고점 밑도 끝도 없이 뽑긴 해.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받아가면서 그 데미지 뽑을 노력이면 다른 캐릭 하면은 그 이유입니다 그냥. 자 소선은 좀 이쯤 설명을 할게요. 입문은 환류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좀 더 쾌적합니다. 던전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면 점화로 가는데 일단 이 소설리스 자체는 솔직히 뉴비한테 추천을 안 드려. 왜? 환류!
저점은 괜찮은데 고점이 박살났습니다. 점아, 지금 현존하는 레이드 중에 가장 어려운 레이드로 설명을 드릴게요. 남들이 3시간 노력해서 숙련이 될 패턴을 얘네는 6시간 해야 돼요. 유틸이 개 박살이 나 있는 애들입니다. 정리하면 유비용은 아니지만 타겜에서 이제 법사류를 좋아했다면 뭐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이 정도로 설명드릴게요. 근데 사실상 서머너는 소설리스 전직하기 전에 느낌이랄까? 그 이펙트는? 근데 이펙트가. 아니 근데 성능 자체는 또 나쁘진 않아. 근데 교감은 카돈 느려서 사실상 그냥 개비추라고요. 서머너 별 3개 맞냐고? 야 너무 과하다 얘네. 2개 주자. 뉴비한테 추천할 만한 라인이 아닙니다. 그냥. 자, 이 게임은 세트 아이템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악몽 세트라는 게 있는데, 악몽 세트의 효과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스킬 쓰면 마나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근데 마나가 일정 수준으로 줄어들면 쿨타임이 감소하는, 끝나지 않는 마나라는 옵션이 활성화가 됩니다. 스킬을 허공에 계속 갈겨주고 스킬을 빠짐없이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 와중에 아르카나 아이덴티티인 카드를 활용을 해야 돼요. 나는 수바 뭐 다른 게임에서 랭커 좀 쳐봤다. 난 진짜 개 금손이다. 뭐 나는 머리 잘 굴러간다. 뭐 한번 해보세요. 근데 성능이나 뭐 재미 요소는 취향만 맞으면 나쁘지 않아요. 바드 서프스 항상 싫습니다. 뭐 서프스 얘네가 처음에 무슨 스토릭스나 이럴 때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서포 자체는 괜찮아요. 자 리퍼. 자 이거 성능으로 준다면 별 5개 주고 싶어요. 이번에 너플 당했어도. 근데 별 4개만 주겠습니다. 이거는 유비한테 추천하기 때문에 체방도 고려를 하자. 일단 이 친구 재밌습니다. 빠릿빠릿한 공속, 좋은 이동기, 좋은 카운터 스킬, 사이클 그렇게 안 복잡해. 저점도 높아요. 다 괜찮습니다. 체방 빼고. 달소 같은 경우는 갈증보다는 유비가 하기에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달소는 버스트는 난이도를 고려해서 별점을 감소를 하고 싶지만 감소를 안 하겠습니다. 난이도 자체는 뉴비가 하기에는 별로예요. 근데 이제 요 캐릭 같은 경우는 지금 로아의 거의 1황에 있는 캐릭 중에 하나예요. 진짜 성능이 압도적입니다. 이다님 잔재는 어떤가요? 제발 블레이드는 버스트 하세요. 그냥 잔재를 언제 해도 되냐면 본인이 뉴비티가 좀 벗고 난 블레이드 자체가 너무 재밌어, 버스트 말고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 하면 잔재해. 그리고 데모닉. 아니다, 그래도 별 3개는 주자. 자, 이 캐릭 같은 경우도 변신 캐릭이다 보니까 보석을 2개만 씁니다. 일단 경제적인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난이도 정말 쉽습니다. 던전 연습할 때는 정말 좋아요. 그리고 단단하기도 해요. 괜찮아요. 본캐급으로 넘어갈 거면 타대역 추천드립니다. 사멸 옥문이 할 바에는 진짜 다른 캐릭에, 진짜 제발 더 좋은 사멸 많아요. 진짜로 나는 뉴비한테 추천 안 할게. 타대역 모닉은 이게 세팅에 따라서 조금 빡세요. 팔찌에서 좀 땡겨야 되는 옵션도 있고, 그리고 단심도 굴려야 되고, 이게 조금 난이도가 그렇게 뉴비용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좀 하다가 넘어가세요. 하다가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얘는 그냥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아 비쌈. 세팅비가 조금, 그 지금 님들 채팅 보니까 마냥 세서 추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다 괜찮습니다. 이거 금음도 좋아. 이거 님들 마늘만 좋은 게 아니라 금음도 좋아요. 금음도 마늘이고 금음이고 다 입문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저 기상수사 별 4개 줍니다. 기상수사 별 4개 줘요. 이거는 내가 데이터로 말해줄게. 유튜브 캐릭터 그 영상별 데이터로 말을 해주면 기상술사가 압도적이에요. 진짜로 인기가 정말 많음. 기상술사 충분히 1인분 평범하게 뽑고요. 무카파 다 괜찮아. 괜찮아요. 난이도, 입문 난이도 정말 괜찮아요. 이거 정말 괜찮습니다. 이슬비는 그냥 취향. 이슬비도 성능 좋아요. 도화가 서포터는 항상 옳습니다. 얘 별 5개 주고요. 서포터는 무조건 별 5개 줘요. 도화가의 가장 큰 장점, 귀여우. 너무 귀여워. 일단은 전체 다 했는데, 자 이제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정리해서 카테고리별로. 진짜 내가 아끼는 사람이 게임한다고 했을 때 내가 추천할 만한 캐릭은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위 캐릭터 중에 진심으로 투자해서 성능 좀 보겠다, 요 정도로 줄일게요. 사실 포식자 슬레이어는 놓고 싶지 않아요. 얘는 어느 정도 올려보잖아?
이건 좀 뭔가 그 막혀있는 느낌이 있어요. 얘는 추천하고 싶진 않는데 아직까지는 포식자 이미지도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 넣었음. 이 외적으로는 그냥 뭐 키우고 싶으면 키우는 거고, 이 리스트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니까 진짜 나 내 이다가 얘는 나랑 좀 게임을 오래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로아를 한다고 했을 때 추천할 캐릭들이에요.